제가 오늘 레슨을 하면서 뒤로 나가는 스텝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오늘따라. 그래서 오늘은 레슨 영상을 찍을 때 뒤로 나가는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카메라를 한번 더 켰고요. 뒤로 가는 스텝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머리 뒤로 셔틀이 넘어가면 상체만 뒤로 넘어가고 발은 잘 안 넘어가는 경우들, 또 보폭을 밟더라도 스텝의 보폭이 짧기 때문에 멀리 길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선수들이랑 우리 동호인분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차는 스텝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은 보폭 자체가 넓게 넓게 차기 때문에 똑같은 발수의 스텝을 하더라도 동호인분들보다 더 넓게 길게 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 뒤에서 앞에 가는데 두 발에 가고 또 한 발에 가고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게 찬 스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찬 스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수비 상황에서 뒤로 나가는 스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수비 상황에서 뒤로 나가는 거를 되게 겁내하시고 잘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 한번 드리면, 일단은 가볍게 뛰겠죠? 수비 준비 상황에서는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왼발 자체를 한번 디뎌주셔야 돼요. 왼발을 가볍게 디뎌주고 밀고 나가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 왼발을 잘 이용을 못해요. 왼발을 딛더라도 오른발만 빼기 때문에 보폭이 작은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나 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차는 스텝이에요. 차는 스텝. 차는 보폭이 짧고 길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왼쪽 발을 밀고 나가주시는 거예요. 딛고 길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왼발을 딛고 나가는 보폭 자체가 짧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리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머리 뒤에서 공을 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 밀고 지금처럼 쭉 나가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나가시면 충분히 멀리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우리 잘 안 되는 분들, 뒤에 스텝이 잘 안 되는 분들을 보면 나가서 중심을 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밀고 나갔지만 여기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셔틀 없이 연습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발을 빼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자, 이렇게 중심 잡는 연습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이후에 이제 셔틀을 치는 건데, 내가 공이 안 왔는데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경우에 셔틀을 치게 되면 당연히 셔틀을 정확하게 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셔틀 치지 않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서 중심 잡는 역할, 중심 잡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중심 잡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공을 치면서 중심 잡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중심. 빼서 잡아주고, 빵! 자, 지금처럼. 지금처럼 중심이 어느 정도 잘 잡아주면 그만큼 내가 쉽게 정확하게 볼을 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뒤로 잘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꿀팁이었어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